자, 여러분 CNC 캠핑카라고 아시나요? 스타렉스 밴 기반의 캠핑카를 가성비 있게 만드는 회사인데요. 요즘에 다양한 캠핑카들 나오긴 하는데 우리한테 맞는 캠핑카를 찾으려고 그러면 뭔가 2%씩 부족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여기 CNC 캠핑카에서 원하는 캠핑카를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어느 디자인이든 가능하다. 제작 비용은 한 3천만 원 수준에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 뵙고 자세하게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CNC 캠핑카 최민수 이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캠핑카를 커스텀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1:1 커스터마이징 이런 업체가 되고자 해서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베코 자체가 지금 가격이 비싸잖아요. 예. 좀 더 큰 차도 가능하지 않았나요? 그 가격이면은? 오히려 이 차보다 큰 차로 제작하는 게 저희는 더 쉽다고 느꼈고, 전고가 낮은 차량일수록 오히려 더 제작이 더 어렵다는 점. 오히려 더 큰 차 가져오시면 이거보다 더 좋은 퀄리티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일단 독특한 차량을 수비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없는 차량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면 살짝 내려놔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 디자인이, 저도 이 채널의 구독자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야, 근데 거의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거는 기술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고한 사항이라고 보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국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참고해서 봐주세요. 요 차량은 그러면 차박의 형태를 띠게 되나요? 아니면 풀 모터홈 형태인 건가요? 차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건가요? 예. 화장실. 이거 화장실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네. 밑에는 냉장고가 냉장고. 있고요. 이쪽엔 전자레인지 겸 수납. 아, 네네. 그리고 밑으로는? 오, 네네.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요리해 드실 때. 가스레인지. 네, 가스레인지. 한국화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 아이디어네요, 그쵸? 네. 진짜 근데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죠. 이 차의 디자인 철학은 어떻게 되나요? 숨김의 미학이고요. 전기 조명이나 이제 컨트롤 패널 이런 게 전혀 찾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깔끔한 차량입니다. 아, 숨김의 미학, 예. 비움의 미학, 네. 네, 여백의 미. 루프 디자인은 이게 루바인 건가요, 얘가? 예, 루바로 이렇게 저희가 스테인 작업이랑, 네,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붙인. 아, 다 수공이라는 얘기이신, 네, 다 거죠. 수작업. 그러니까 이런 올해대로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네, 개인 취향적인 많을 거니까 다 가능한 거겠네요, 이렇게. 네, 다 가능합니다. 다 수작업이니까, 어차피. 네. 네. 요 디자인은 그대로 뭐 뒷부분이 차용하셔도 괜찮을 만하게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맥스팬이나 이러한 것들, 뭐 에어컨, DC 에어컨이네요. 네, DC 에어컨. 이런 것도 다 기본에 포함되어 있나요? 3천만 원 정도의 기본으로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쪽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뒤쪽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쪽에서 여러분, 이렇게 모습 보여드릴게요. 정말 깔끔하면서 뭐 이래저래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한국화가 되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기 작업이 들어가 있고, 네, 인산철은 930A. 930A요? 네. 아, 역시 한국이야. 그리고 인버터 5kW. 5kW? 네. 좋다. 그리고 주행 충전 파워크래프트 50A. 네. MPPT. 그다음에 한전 충전 25A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전기 부분 빵빵하게 놓으셨네요. 네, 전기에 좀 많이 힘을 줬습니다. 한국은 맞아요. 빵빵히 해야 돼요, 일단 풀 옵션.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온수기. 전기 온수기인가요? 30리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귀뚜라미 거네요. 네. 그러면 히터는 D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터는 무시동 히터, 퀀텀캣, MD용. 아, 네네. 네. MD용 거. 네. 되어 있고, 여기 외부 샤워기인가 봐요. 네, 여기는 온수도 나오는. 온수도 나오고. 네, 냉온수가 나오는. 오, 세다. 수업이 됐습니다. 네. 바닷가 갔을 때 씻거나 이런 용도로. 네. 그럼 커스텀 한다 그러면, 네, 나는 수납을 좀 더 많이 할래. 네. 해서 침상을 좀 높이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침상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수납 공간이 더 많아지는. 그렇죠. 네. 뭐 전기를 빵빵하니까 뭐 수납이 약간 부족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약간 이걸 올리거나 이러한 거는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비용 변화가 크게 없다라고, 네, 봐도 되나요? 네. 진짜요? 너무 큰 차만 아니라면. 네. 그러면은 이게 커스텀이면 다 다를 텐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저희의 원래 목표가, 네, 양산형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고객이 원하시는 타입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벽체의 단열이 이런 거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되게 되나요? 네, 단열과 방음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푸틸 방음제가 1차적으로 작업이 전체적으로 들어갔고, 네, 단열재는 이제 열차단 단열로 이중으로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기본으로, 그렇죠? 전체, 네,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벽체의 이러한 모양들은 원하는 대로 다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상부장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단열 들어가 있나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단열. 이것도 부가적으로 작업을 마감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디자인을 좀 고려해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차 여기는 청수 이미지인가 봐요? 네, 여기 청수 주입구입니다. 몇 리터가 들어가나요? 청수 150리터 들어가 있습니다. 오수는요? 오수는 80리터 들어가 있습니다. 150에 80. 네. 아, 150이면 꽤 크게 넣으셨네요. 네, 완전 공간이 나왔어요. 공간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여기는 오크스로 가능하게끔 뚫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는 TV가 없지 않습니까? 차량에. 아, 그렇네요. 자, 이렇게 TV와 이제 스피커를 장착해놨어요. 사운드바랑 TV 거의 다가 숨겨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고민 많이 하셨겠네요.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워크스루는 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차량 자체가 워크스루가 안 되는 차량이라. 난 해줘, 그럼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시트를 빼면은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로 바꾸시면 가능하고 구조 변경 사항에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넣어주세요? 네, 이런 인테리어적인 거는 저희가 전문으로 다 넣어주세요? 진짜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으로 안 하고요? 네네. 오케이. 이런 거 여러분 다 넣어달라고 하세요. 얼마 안 하니까 여러분. 네. 네. 안쪽으로 좀 더 볼게요. 안에 들어가시면. 네. 들어가면 여기 이제 신발장이 있고요. 여기가 신발장이에요? 네, 신발장입니다. 네. 신발장. 아, 이게 곡선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맞아. 이런 곡선이 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신발장이 이제 움직여요? 네, 여기 고정식으로 여기 걸쳐서 이제 고정하거나 아니면 실내에서. 네. 앉아서, 여기 앉아서 이제 옮겨다니면서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아, 서로가 마주보고요. 네네. 테이블은 어떻게 써요? 테이블은 이제 캠핑용 테이블을 쓰셔야 돼요. 캠핑? 아니면은 네. 뭐 어느 공간에 달아달라 하시면 달아드릴 수도 있고요. 요 차는 조금 약간 비움의 미학이 있는 차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커스텀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테이블만 쓰게 되나요? 아니요, 여기는 이렇게 열면 화장실이네요?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차량이 그래도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포타포티 345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겸 샤워가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샤워 가능하다고요? 네, 샤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요? 네. 어떻게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배수 작업을 다 해놨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거는 다소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본인의 스타일 아니시라 그러면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스타렉스나 이런 작은 차에도 샤워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 차에도 차 공간은 좁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런 디자인은 스타렉스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능은 한데 이제 스타렉스에 그만큼 이제 그 공간을 버려야겠죠. 그렇죠. 그거랑 차이가 많이 날까요, 스타렉스랑? 스타렉스에도 뭐 가능은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다 틀을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스타렉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네. 화장실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있으면 번거롭더라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손쉽게 되긴 하네요. 그렇죠? 네, 손쉽게 됩니다. 만들어줘서 편하게 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네, 앉아서. 그렇죠.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스타렉스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스타렉스에 이게 되면 도입이 되면 의자 겸 이제 샤워실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예.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고정식도 요즘에 덜어 하긴 하는데 네. 실내가 보면 너무 작아지거든요. 공간이 너무 버려지는 공간이 많아서 그렇죠. 네. 이렇게 앉아서 쓰시게 되고요. 싱크대도 기본적으로 큰 싱크볼이랑 네. 좀 이쁜 수전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는 다 그런 수납으로 네, 제공이 되겠죠. 수납으로 쓰시고 네. 황보에도 수납일 거고요. 여기에 이제 터치패널과 아, 컨트롤러 이제, 네, 컨트롤러 터치식으로 이렇게 컨트롤 패널은 있고 숨겨져서 디자인적으로 네. 가능하게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이 그쵸 수납 공간이고 이쪽은 벽처럼 마감하셨어요? 네, 유럽 미장으로 좀 네. 거칠게 좀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저건 뭐예요? 여기는 이제 콘센트요. 220 콘센트. 아, 콘센트 네. 돌출되는 거 전혀 없이 네, 맞습니다. 진짜 최대한 빌트인 하겠다라는 의지가 불타오르네요. 네. 히터는 저기 토추가 쭉쭉을 하나 나오게 되겠죠. 네. 저 CNC 캠핑카에 그럼 이렇게 이제 커스텀 부분들에서 네. 특화된 장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재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 네, 자재에 네. 돈을 안 아끼고 그리고 좀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업체보다 좀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불가능이 없다. 네, 맞습니다. 하면 된다. 커스텀 하시러 이제 오시는 분 개인적인 취향이 진짜 강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만들어진 이 차량은 네.
판매도 하시나요? 네, 이 차량은 이제 판매가 이제 진행되는 차량입니다. 아, 요차 판매돼요? 네. 얼마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 차량은 지금 차값 6,4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 포함해가지고요? 네, 다 포함해서. 아, 200호 역시 비싸긴 비싸. 차 원래 순정 차량 중고 시세 자체가 워낙 비싼 차량이라. 그렇죠. 네. 구조 변경 개소세는 저희가 다 냈고, 네. 네, 이제 차량 취등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설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인산철은 900A 이상으로 들어가고, 인버터도 5kg, 그리고 태양광, 무시동 에어컨, 해치창, 그리고 뭐 더 큰 차량이 온다면 이제 화장실도 제작이 가능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품목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태양광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300W 들어갔습니다. 300W? 네. 큰 차면은 이게 800될 수도 있는데 비용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 부품 가격만큼? 그죠. 저희가 뭐 부품으로 뭐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닌, 네. 손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가 다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꾸미는 거는 여러분 3,0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꾸미실 수 있고요. 여기서 개인적인 성향으로 조금 더 커스텀이 들어간다, 차 크기가 좀 많이 커진다, 그럼 약간씩 변화가, 그렇죠. 뭐 큰 변화는 아니고 약간의 변화만. 네, 네. 있습니다. 아, 진짜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비용이 여러분 요 차만 이렇게 보면은 조금 높은 거 아니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마스터나 조금 더 큰 차량이라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이라 그러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커스텀에 집중해가지고 한번 시장을, 네. 선도해 보겠다라는. 네, 완전 좀 국내에 없는, 네. 좀 인테리어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실 때, 네. 뭐 대략적인 손 그림이라도 도면 정도 그리고 오면은, 네. 이제 뭐 견적이나 이런 것도 상당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고, 어차피 저희가 다 찾아드리니까, 네. 원하시는 그 니즈를 저희가 같이 파악을 해서 같이 이제 상의 후에 계약을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보니까요, 네. 벤츠도 있어요. 네, 스프린터. 스프린터가. 네, 네. 와, 저건 엄청 큰데. 네, 네. 요 차는 가격이 얼만데요? 요 차는 5,800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벤츠를 어떻게 5,800에 팔아요? 맞습니다. 몇 스프린터, 년식이에요? 요게 13년식입니다. 13년에 조금 되긴 됐구나. 네. 13년이면 10년. 네. 거리는요? 12만 8천 킬로입니다. 12만 정도. 네. 이게 엄청 긴데. 벤츠 스프린터 중에서 가장 길고 큰 모델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하이루프 차량이고. 네네. 이렇게 자, 여러분 안쪽에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여기 이름 보니까 빈티지 앤 클래식이에요. 네. 실내가 그렇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빈티지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차량 포함 5,800만 원입니다. 이 차량도 우리 CNC 캠핑카의 커스텀으로 제작해드렸던, 네, 차량인 거죠? 저희가 제작해드렸다가 이제 판매하신다고 위탁을 맡겨주신 차량. 그렇죠. 이쪽은 싱크대가 있고요. 여기 냉장고. 네. 큰 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인가요? 네. 화장실이고 이제 샤워실. 이동식 변기로 들어갔어요. 이러한 것들은 고정식 변기 넣어주시면 넣어주시죠? 네, 넣어드리면 가십니다. D자, 네. U자형, 평상형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에 2층 침대가 들어가 있네요. 예, 2층 침대입니다. 이렇게 내려서, 네.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한 두 분은 세 분 주무시고, 셋, 네 명까지. 한 분은 여기에 주무신다. 네. 컨셉인가봐요. 한번 내려볼까요? 네. 이렇게. 아, 이런 디자인이 그때 핑클이, 네. 그쵸, 솔라티에. 아, 옛날 아닌가요? 옛날, 아, 예.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고. 아, 네, 네. 핑크론 아시죠? 핑크 알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는 가격이 그래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생각해도 싸게 판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베이스 차량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좀 실내는 좀 개인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약간씩 수정을 조금 하셔야 되긴 하는데. 네.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는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900A에 5kW. 네, 그 정도로 여러분 알려드리고요. 여기 벤츠 스프린터 하이루프의 엑스트라 롱바디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 CNC 캠핑카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을까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마지막을 여행을 다니면서 뭐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분들 오실 때마다 다 뭐 퍼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내 부모님이 탄다는 마음으로 제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디자인 있으시면 그냥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네. 디자인으로 커스텀을 해서, 네, 네. 의뢰를 해서 탈 수 있는 차. 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